생방송에 참여하면서 기분이 어땠을까? 그 사실 우주 개발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었잖아. 그래서 아 너무 진짜 기분 좋았던 것 같다. 와 그때는 정말 흥분되면서 엄청 흥분했을 텐데. 와 처음에는 좀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누리호가 발사를 시작하고 나서는 긴장이고 뭐고 뭐 그런 생각도 없었던 것 같다. 그 당시에 이제 오후 5시였는데도 불구하고 누리호 생중계가 16.7%나. 와 진짜? 일단 우리가 그 영상을 우리 국가대표를 통해서 한번 일단 그 감동을 그대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. 저거 찍으려고 오신 분들이야? 와, 야. 저게 스튜디오 앉아 있어도 저 진동이 느껴지더라고요. 2km 떨어져 있는데도 그만큼 엔진의 힘이 강력한 거 같아요. 연기 엄청난다. 장난이야. 저 연기들은 이제 다 수증기. 아, 뒤로 나오는 거거든. 물을 쏟아 부으면서 나가는 거. 맞아. 불꽃이 너무 뜨거우니까 밑에 설비들이 고장 날 수도 있거든. 줘봐, 줘봐. 와, 궤도야. 와, 가자. 오. 아, 궤도가 잘했어야 되는데. 근데 나는 진짜 와, 이것만 봐도 이 장면만 봐도 그냥 성공이다. 이것도 어려운 거, 정말 어려운 거거든. 지금 영상을 보는데도 소름이 돋는 거야. 자, 발사를 했어. 우주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려? 누리호는 약 700km를 올라가야 되거든? 그렇게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6분이야. 16분? 누리호는 1초에 최고 7.5km를 갈 수 있어. 단 1초 만에. 1초에? 단 1초 만에 말이야. 초반에, 초반에. 그 정도로 엄청 빠른 거야. 아마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데 1분이 채 안 걸릴걸? 내가 정확히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누리호가 빠르기 때문에 16분이면 고도 700km까지 우리가 내가 알기로 나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뭐 다른 나라 연구원들이 전혀 도움을 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아예 안 줬나? 그럼 뭐 이 우주 발사체 기술이라는 게 정말 국가 안보랑 직결이 돼 있다 보니까 누구 하나 알려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. 우리가 해외 뭐 기관이나 학회장에 가면 거기에 또 전시된 실물 엔진이나 이런 발사체 부품들이 많이 있거든. 그거를 어떻게든 가까이서 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. 제대로 된 볼 수 있는 선에서는. 그러다가 또 이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제지를 받고 그렇게 하기도 했거든.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서 같은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데 미국은 당연히 영어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뭐 보거나 읽거나 문제가 없단 말이야.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. 그런 러시아어 번역까지 하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했어. 그리고 버려진 부품이나 뭐 그런 뭐 물건들, 그다음에 뭐 기름 같은 것까지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회수를 해서 그것까지 분석하고 연구를 했던 거야. 정말 정말 힘든 시절도 많았었어. 대단하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하나 대충 볼 수 없는 거야. 작은 볼트 하나까지도 다 기술이 숨어 있는 거야. 그러니까. 어떤 뭐 그냥 누가 낙스를 했는데도 그것 혹시나. 그럼 이게 혹시 뭐 중요한 정보 이런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니까.